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한 부모님께서 대통령에게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조됐다고 들었던 딸이 도저히 안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자, 일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던 영상 저희 뉴스타파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채널A를 포함한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이 공동으로 취재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촬영한 그 관점의 영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두 가지를 모두 섞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황실입니다. 맞죠, 비서관? 상황실에 현장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례식장입니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 없는 거고, 이 실시간으로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분들이 빨리빨리 소식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비가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실에 그 상황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쪽에 알려지고. 저는 지금 여기 도착해서 배를 두 번을 타고 그 현장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지기 체에도 문제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물어 상황실에 물어보면 답은 139명이 잠수부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서 잠수부를 직접 만났는데 두 명만 들어갔어요. 그 세세한 얘기를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서 실시간하고 사진으로, 영상으로도 보여드리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있다는 거를 계속 와서 그 가족분들한테 누구보다도, 뉴스보다도 가족분들이 더 먼저 알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 체계가 보고하다 보면 끝이 납니다. 뭐 하나 해주세요 하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들고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즉석으로 바로 한 명을 대표로 민경군 다할수 있는 분을 한 분만 선출해서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주세요.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진도체육관에서 그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전화번호 주십시오. 내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한 학생, 실종자 가족이 네. 단원고의 2학년 1반 문지성 여학생의 바로 네. 아버지인데요. 네. 그 자리에서 네.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돌아가시더라도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이게 잘 지시한 것이 됐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달라. 지금 네. 현재, 저 화면 저쪽에 나오는 게, 원래는 생존이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좀 화면을 좀 아무리,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정부가 발표한 생존자, 구조자 명단인데, 73번에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 문지성 학생 생존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아버지에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네. 그 보드판에, 현장 보드판에 생존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하고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고 네. 안 되니까 하수구까지 뒤져봤지만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저런 것 때문에 바로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밤에 돌아가서 통화를 하자고 해서 대통령께서 어젯밤 10시에 바로 이 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네. 스크린 설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거기에다가 좀 데려다 달라 하는 그두 가지를 건의했던 것이 잘 됐느냐 해가지고 잘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크린 설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지금 현재 갇혀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최종의 잠수부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거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가 어제 저녁 때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오늘 오전에는 민경국 청와대 대변인과 통화를 했는데, 어젯밤 대통령과의 통화 때는 전혀 몰랐던 내용을 아침에 대변인에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문지성 학생 아버지의 말은 나는 학생의 네. 부모를 대표해서 전화했기 때문에 내 네. 개인적인 얘기는 할수 없었다. 그러면서 아. 민경욱 대변인에게 네. 끊고 나서 저런 사연을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네.
저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딸이 처음에는 구조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아이를 찾으려고 진도에 하수구까지 뒤졌는데 없었다. 지금도 구조자 명단에 이름이 있고 뜯는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차라리 이름을 없애주면 수색자들이 찾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금 전에 명단을 봤는데 문지성 학생은 생존이라고 구조됐다고 정리가 됐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구조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뭐 아니, 예. 지금 현재 구조 네. 안 된 거죠. 없습니다. 실종자로 다시 네. 분류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원래는 구조됐다고 됐다가 다시 네. 실종자로 분류가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호체계 네. 실종자 명단 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지금 구조자로 표시한 179명 저것도 네. 혹시 잘못되어 있는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부터 지금 다시 한번 원점에서 확인을 해서 네. 몇 명이 살아있고 몇 명이 실종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화면 오른쪽에 보면 탑승, 구조, 사망, 실종 저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구조 179명도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정부가 부랴부랴 재확인 들어간 거죠? 지금 재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어쨌든 저기에 탑승객 475명은 네. 탑승할 당시에 바로 그 CCTV를 모두 하나하나 네. 확인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대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우리 그 진도 체육관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이제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 것이 뭐 하나 좀 요청을 했을 때 속시원하게 답을 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현장에 있는 피해 가족들인데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는다. 이런 점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네. 대통령 한마디에 또 움직이는 네.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무원이라는 게 공복 아니겠습니까? 공복이라는 게 국민들의 요청,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움직이지 않다가 네. 대통령이 실제로 방문해서 한마디 하니까 네. 즉각즉각 움직이는 저 모습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한번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 CCTV 대형 스크린 보시는데요. 네. 자, 이렇게 건의했는데 뭐 외면하다가 대통령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설치했다. 이런 게 우리들 마음을 더 찢어놓았다. 이렇게 실종자 가족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79명 구조됐고 아직 268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생존해 있는지 그 가능성조차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일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계TV 설치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소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셨습니다.